네, 안녕하세요. 제조창업사관학교의 심유중 행정사입니다. 자, 여러분, 해썹에 관련돼서 이 인증에 대해 받기 전 먼저 우리가 선행요건으로서 해썹 시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흔히 우리가 공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해썹에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공에 대한 이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선행요건 관련된 기준이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 행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썹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종업 건설 회사 또는 우리 그 실내 건축 면허를 갖고 있는 이런 인테리어 회사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견적을 요청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업체들 분들께서는 이 대표님들께서 시공에 대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소위 우리 종합 건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견적을 요청을 우리가 할 거고 거기에 맞는 이 공사 금액이 합당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해썹에 대한 선행요건, 우리 시공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장의 기준입니다. 자, 작업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식품 제조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축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이런 독립된 이 작업 시설을 우리가 보통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자, 독립된 건물이라는 것이 타 우리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 시설과 별개의 우리가 벽 또는 우리가 층을 달리해서 우리가 구획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는요, 구획을 할 때는 무조건 벽이라든지 이 벽을 우리가 치는 것은 보통 우리가 EPS 난연 2등급 판넬로 우리가 내벽은 한 50T, 천정 한 75T에서 한 100T 정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명확한 기준으로서 타 용도로 쓰는 이런 시설물과 분리가 되게끔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요, 일반 음식점에서 식품 제조 가공 영업 등록을 하겠다, 또 해썹 인증을 받겠다, 이렇게 의뢰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일반 음식점은요, 식품 적개업이라는 우리 식품 위생법상 그 영업 행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용도와 식품을 제조하는 이 용도는요, 별개입니다, 별개. 쉽게 말하면 이 작업장과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명확하게 벽 또는 층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영업 행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또 우리가 주방을 공용으로 쓸수 있냐? 자,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는 이 주방과 식품 제조 가공업에 들어가는 이 작업장은요, 엄격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작업장은요, 출입문, 창문, 벽, 천장이 이게 작업장의 하나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되고요. 딱 그다음에 외부에서 해충이라든지 우리 쥐 같은 거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밀폐된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밀폐. 밀폐라는 것은요, 외부와 내부에 그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 공기, 우리가 공조를 해서 우리가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순환을 시키거나 또는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때도요, 반드시 이런 필터 장치라든 아니면 뭐 방충망을 설치를 해서 외부의 해충이 들어오지 않게끔 항상 밀폐가 돼야 됩니다. 이 밀폐는요, 사실은 우리가 작업장에 창문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창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창문을 하면 아무래도 작업장에 문을 열어놓고 또 방충망을 해놨다고는 하지만 그 방충망이 노후화되면 그 방충망의 먼지들이 우리 식품 제조를 하는 이 공간에 침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식품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오염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창문을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해썹의 기준에는 창문이 있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밀폐를 해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있다가 또 우리가 작업장에 공조, 그러니까 우리가 급기와 배기를 하는 그 시설 기준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우리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은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제품의 우리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구역은 청결 구역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구역은 일반 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빵을 제조한
된다. 그러면 빵은 우리가 식품위생 빵류라고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처리 공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열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또는 빵을 성형 반죽을 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가 전처리 공간을 일반 구역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빵을 반죽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성형을 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이게 상온에 바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청결 구역으로 우리가 분리 또는 구획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청결구역, 일반구역 나누는 건데요. 특히나 이 시공에 대한 기준상에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가이드상에 저희가 뭐 저희를 통하든 아니면 외부 업체를 통하든 명확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청결구역, 일반구역으로 명확하게 나눌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작업장은 다시 정리하면 독립된 건물이거나 우리 타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설과 분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물이 바닥, 벽, 천정입니다. 자, 원료 처리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원료 처리실과 제조실 또는 가공실 및 내포장입니다. 내포장, 외포장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실은요, 바닥, 벽, 천정, 출입문, 창문 등은요, 자, 식품의 우리 제조하는 특성에 따라서 내수성, 자, 내수성, 물을 우리가 쉽게 견딜 수 있는, 그 다음에 내열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한 이러한 처리를 반드시 바닥이 뭐 예를 들면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요, 항상 약간 건조된 상태를 유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자, 바닥, 벽, 우리 천정은 항상, 그래서 대다수 우리가 판넬 구조로 많이 쓰기도 하고, 천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판넬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빙 우드라든지 아니면 SMC라는 그 우리 건축 자재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천정을 또 마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집기, 예를 들면 우리의 식품을 제조하는 이 집기, 예를 들면 탱크라든지 뭐 배합기라든지 그런 게 높이가 보통 한 2, 3m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천정에 노출형으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노출형으로 하시더라도 일반 콘크리트가 바로 노출이 되지 않게끔, 그러면 그냥 페인트를 뭐 수성 페인트를 바르든지 그런 형태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대다수는 천정을 마감을 하게끔은 원칙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닥, 벽, 천정은 자, 홈이 있거나 어쨌든 그 곰팡이, 뭐 이물, 또 결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안 되게끔 우리가 내수성과 우리 그다음에 내열성을 갖추는 재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S 난연 판넬로 보통 우리가 내벽을 하거나 시공을 하고요. 외벽 있지 않습니까? 외벽. 내벽은 아까 판넬로 한다고 했고, 외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요, 판넬을 100%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콘크리트에 우리가 페인트를 발라놓은 상태도 해석 기준에 부합을 하니까요, 반드시 사면을 판넬로 두르고, 그 다음에 내부의 내벽도 판넬로 둘러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거 시공업체에서 일부러 공사비용 부풀리기 위해서 외벽까지도 판넬로 다시 더 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규정 없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배수 및 배관입니다. 가장 이거 시공업체에서 제일 많이 이게 배관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트렌치 공사라고 하는데요. 트렌치를 공사를 할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배수나 배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굳이 배수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싱크대에서 바로 우리가 배수관을 우리가 배수 구멍으로 연결을 하게끔 이런 형태로 하면 특히나 바닥에 트렌치를 묻거나 뭐 바닥에 우리가 물 청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배수 배관 트렌치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잘못된 이런 정보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우리가 10전이나 20전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콘크리트 내에 배수관을 연결하고 트렌치를 묻고 이런 경우는요, 정말 불필요한 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일부분만, 예를 들면 정말 뭐 물을 뿌려야 되거나 그래 하는 공간도 분명히 작업 공정상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실을 우리가 트렌치를 묻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전체
처리실, 세척실 이 부분만 우리 바닥에 우리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단을 올린 그 사이에 배수관 트렌치 공사를 하면 되는 거지 모든 실, 뭐 탈의실이나 위생실 모든 실을 콘크리트로 올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남시에다가 우리 그 해썹을 받았던 기존업체를 좀 방문했었는데 그 부분이 6년 전에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전체 모든 실을 바닥에 트렌치를 다 묻은 거예요. 정말 뭐 복도 같은 경우도 바닥에 배수 트렌치를 묻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 이게 잘못된 시공에 따라서 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구나. 반드시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 배수하고 배관은 이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배수도요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도록 해야지 이게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배수가 연결되게끔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물은 약간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갈 때 이 배수를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 하면 자 경사를 약간 둬서요 항상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에서 이제 나머지 일반구역에서 이제 우리가 하수구로 연결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햇썹 선행요건이라든지 나중에 햇썹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청소하기가 곤란한 게요 이 배수 트렌치관에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게 부식이 돼서 냄새나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 따라서 무조건 트렌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배수와 우리 배관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는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출입구가 보통은 우리가 공장 내에서도 뭐 지집산업센터나 아니면 일반 개별적인 입지에 공장을 할 때는요 항상 방풍실이라는 그런 약간 완충지대에 실을 둡니다. 왜냐면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 문이 슬라이딩 도어냐 스윙 도어라 아니면 일반 여닫이 문으로 했을 때 그 회충이 들어오는 문을 열었을 때 회충이 유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외벽의 이 출입문과 이 내부의 이 작업장 사이에 방풍실이라는 그런 약간 임시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이중문으로 우리가 현관 이렇게 구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에는 반드시 방풍실을 두는 것. 이거는 반드시 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꽤 과도한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출입구에는 구역별로 우리가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위생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자 그리고 아까 방풍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인동선과 물동선을 분리를 해서요. 자 하나의 방풍실이지만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방풍실로 들어온 다음에 이 방풍실에서 인동선, 물동선을 나누겠죠. 그러면 인동선에서부터는 탈의실과 그 다음에 탈의실을 통하고 난 다음에 위생 전실을 통해서 작업장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고 다음에 물류는 어떻습니까? 인동선 빼고 물류 동선은 자 뭐 처음에 방풍실을 해서 물류가 들어오면 보관실로 보통 들어가겠죠. 보관실 원료를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선입과 선출이 하나의 우리가 입출구 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방풍실이 또 자 그래서 보관실로 보관했다가 그 보관된 이 원료를 전처리실로 이동하고 이 전처리실에서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 가공실로 들어가겠죠. 이 가공실에서 자 우리가 모든 가열이든 무슨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내포장을 하겠죠. 내포장은 가공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내포장이 된 것이 다시 우리가 외포장실로 이동하겠죠. 이 외포장실은 박스 같은 이런 종이로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걸 포장을 해서 뭐 냉장 보관이든 아니면 냉동 보관이든 한 다음에 다시 이 보관실에서 창고 워크인 창고에서 다시 방풍실로 나와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원플로우로 물류가 이동되게끔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니까요. 이 부분 그래서 출입구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 출입구가 가장 중심을 두고 인동선과 물동선이 나누게끔 그렇게 우리가 구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자, 통로입니다. 통로는요 작업장 내부에서 우리 예를 들면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그런 동선에 예를 들면 복도를 두게 되죠. 이 복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복도는요 반드시 둬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탈의실을 통해서 바로 위생전실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아까 예를 들면 반풍실에서 탈의실로 들어갔죠. 그럼 이 탈의실에서 위생전실로 들어가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복도를 둬서요, 이 복도에서 탈의실로 갔다가 다시 이 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복도로 나오고, 이 복도에서 나온 상태에서 위생전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의실에서 바로 그냥 위생실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무조건 복도를 둬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복도를 둔다는 이 개념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내 작업장에 공간을 할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복도를 두는 이 통로라는 개념이 사실상 업체 대표님들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어떠한 실을 통해서 어떠한 실로 들어가게끔 하지, 이거를 반드시 이 실을 통해서 B라는 공간으로 갈 때 복도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업체들은 뭐 탈의실을 뭐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이렇게 막 두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탈의실에서 또 나와서 복도를 통과해야지만 위생 전실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 도면을 작성하면 안 돼요. 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은 외부와 내부의 유리창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도요, 항상 우리 작업장에 뭐 유리로 해서 항상 뭐 예를 들면 일반 구역에서 청골 구역이끔 이렇게 보이게끔 유리로 이렇게 마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유리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깨졌을 때 우리 유리 파편이라든지 이런 비산 먼지들이 식품으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요 외부의 창문도 마찬가지고 내부의 유리창도 가급적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은 우리의 공장에 견학을 오는 뭐 외부 바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부의 공장을 견학을 하게끔, 그러면 그분들도 위생 가운이라든지 뭐 위생 우리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착용하고 공장을 둘러보게끔 하는 형태가 낫지, 뭐 밖에서 우리가 뭐 유리로 이렇게 통해서 안에 작업하는 환경을 보면은 또 그럼 또 복도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다 불필요한 저는 시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급적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우리 식품 제조하는 곳은 창을 거의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채광입니다. 자, 채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식품 공장의 밀폐성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작업장에 직사광선,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빛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장에 우리가 등을 설치를 할 때는요, 천정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LED 매립 등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일반적인 형광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깨졌을 때 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LED 등으로서 약간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요. 자, 밝기는 220루스 이상으로 되게끔 작업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좀 조밀한 작업을 육안으로서 우리가 식품에 대해 좀 면밀히 작업을 할 때는 540룩스 이상이, 그러니까 빛이 밝기입니다. 빛의 밝기에 맞춰서 우리가 220이냐 540이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넬로 우리가 각 실을 우리가 구분을 하거나 구획을 나눴을 때 소방법의 규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썹을 인증을 받을 때는요,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인증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자체 식품위생과에서는요, 이거 소방법에 대해서 점검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소방서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항상 우리 공장에 대해서 불시 점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법에 왜 여기에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또 재시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다수 업체들이 이 규정, 소방법에 대해서 이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요, 보통 보면 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영감지기 공사를 안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해썹 인증 받고 나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지집사나 센터든 아니면 개별 입지의 공장이든 간에 항상 관련된 법규 사항을 명확히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소방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기 공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판넬 위에다가 천정 판넬 위에 대해 우리가 보통 플렉시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렉시
플렉시블 관도 금속재 우리 플렉시블 관이 따로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일반 플라스틱 CD관 같은 경우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법이 개정이 돼서 항상 플렉시블은 금속재 우리가 플렉시블 관을 사용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다수의 그 시공업체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견적에 이게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우리 대표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채광 및 조미 시설은 내 부식성,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부식에 녹이 쓸거나 아니면 이 녹이 나중에 식품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장에서 작업장 우리 낙하하는 그런 먼지라든지 그런 게 오염이 되지 않게끔 보호 장치를 설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버를, 우리가 LED등 커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시공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 공사는요,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 30평 규정 했을 때 한 100에서 한200 정도면 우리가 이 공사 조명 공사를 다 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공사 비용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부대 시설이 있죠.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경우는요, 대다수 우리가 화장실은 작업장과 좀 떨어져 있게, 자, 그리고 화장실에 우리가 악취가 나지 않게끔 외부로 우리가 냄새라든지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끔 우리 환풍기를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하고요. 탈의실도 중요합니다. 탈의실은요, 대다수 이 바닥은, 탈의실의 바닥은요, 기존의 데코 타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천장 같은 경우도 텍스 마감, 텍스가 내주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권하진 않는데 작업장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뭐 탈의실에 이 작업장, 우리가 물을 사용하거나 식품을 우리가 가공하는 이 탈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에 우리 텍스 마감, 천장의 텍스 마감도 가능합니다. 이거와 이 기준은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우리 천장을 다 판넬로 마감해야 된다, SMC 시공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공사 금액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겠죠. 자, 탈의실 이 규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환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기와 배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 가열을 하는 공간에는 어쨌든 후드 덕트를 설치를 해서 이 가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후드 우리 공조를 설치를 하죠. 자, 음악, 양압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후드를 설치를 해서 이 가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외부로 나갈 때는 항상 그 필터, 헤파 필터를 설치를 해서, 자, 우리가 대기법에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그 부분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법규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탈의실, 위생전실 이런 데는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든 우리 각 실에 공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도면을 잘못 그리거나 이 종건업체에서는요, 모든 실에 다 후드 덕트를 다 설치하게끔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필요한 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방충 방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개방된 우리가 공조가 됐을 때는요, 아까 여가망이나 필터겠죠. 자,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를 반드시 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해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겠죠. 자, 방충 방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입문, 외부의 출입문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 이 방풍실을 두는 이유도 방충 방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폐기물은 대다수 우리 폐기물 작업장 내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페달을 밟는 우리가 폐기물 관리통을 둬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음식물에 뭐 부산물을 넣고 그걸 이제 밖으로 외부로 반출해서 폐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작업장 내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출수나 이 냄새가 이 식품이 오염되지 않게끔 항상 덮개가 있는, 그럼 이 덮개가 있는 것도 작업자가 손으로 들고 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로 밟으면 이 덮개가 열리는 이런 형태의 폐수를 담을 수 있는 통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자, 냉장 냉동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판넬 공사 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요, 이 냉장 설비와 냉동 설비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그 외부에 압축기를 두고, 이 압축기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에어컨 실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는 우리가 송풍기를 두죠. 냉장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10도 이하로 낮추는 거고요. 자,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로 맞출 수 있는 시설이 냉동 시설입니다. 자, 어쨌든 3마력이든 5마력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하나의 그 압축기에
대한 그 우리 마력수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음하고 진동학법에 관련돼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 냉동업체에서는요 10마력, 10마력이면 우리가 7.5kW입니다. 그걸 이상을 되는 거는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여기는 우리가 창고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영하 18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에게 좀 잘못된 정보로서 공사금액을 올려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10마력이 넘어가면 배출사 설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가 10마력이 안 넘게끔, 예를 들면 5마력이나든지 3마력도 충분히 우리가 영하 18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대표님들이 항상 자 냉동 설비를 우리가 3평을 하겠다, 5평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자 설비업자한테 물어보십시오. 10마력이 넘지 않게끔 우리가 압축기에 대한 설비 용량을 책정해 달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별도의 대기나 소음 진동에 대해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조건 이 고가의 장비를 통해야지만 당연히 이 온도가 내려간다 이 규정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요 제2종 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이 제2종이 있거나 아니면 공장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우리가 식품제조 가공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압축기가 10마력이 넘어가면요 이 10마력이 넘어갈 때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는 이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예를 들면 또 마력수가 높으면 또 우리가 전기도 승압도 해야 됩니다. 그럼 승합 비용도 우리가 또 내야 되잖아요. 한 잔에 우리가 불입금도 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시공업체가 선정했던 이 시공 견적이 명확하지 않다, 100% 이런 확신할 수 없다, 반드시 그래서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설비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표님들 시공은 항상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이 가이드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 국가가 정해준 이 가이드는 FM입니다. FM 규정.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AM 규정도 있으니까 너무 FM만 우리가 추가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불필요한 시설을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에어커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출입문에서 방풍실로 들어갈 때 보통 우리 에어커튼을 설치 바람 있게 나오게끔 시공도 하는데 그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FM으로 하게 되면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 또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작업장 각 개별 우리 공장의 환경에 따라서 이 부분은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식품제조 가공업 및 축산물 가공업에서 필요한 햇섭의 선행요건 시설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최대한의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제조업 하시는 우리 여러 대표님들 앞으로도 저희 제조창업사관학교에서 다양한 정보 얻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